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뭐냐고요? 그건 바로 우리 집 병아리가 탄생했답니다. 까만 닭 오골개가요. 아니 글쎄 청개닭 병아리를 부화시켰지 뭐예요. 그동안 병아리 부화기를 사서 인공 부화를 시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미닭이 알을 품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막 쫓아도 안 나와요. 예전에 미국 밍크닭, 그 하얀 너무 예쁜 밍크닭이 자연 부화를 시도했었거든요. 근데 천적들 때문에 한번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온 벽을 안전하게 철망도 치고요. 그리고 튼튼한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바닥도 철저하게 쥐나 그 어떤 천적도 얼씬도 못하게 잘 만들어 줬답니다. 그리고 어미닭이 품고 있는 그 달걀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줬어요. 옮기면서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어미닭이 기존에 품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쪽 자리로 옮기면 혹시나 또 불안해하지나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해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리고 21일이 지나니까 요렇게 귀여운 병아리들이 3마리가 탄생했지 뭐예요. 귀여워. 너무 귀엽죠? 진짜 21일 동안 품고 있는 동안요, 잠깐 물만 먹으러 내려왔다가 금방 또 올라가고, 야 진짜 알들을 얼마나 알뜰살뜰이 쉼없이 품고 그냥 또 발로 돌려주고 하는지, 그 엄마의 모성애 정말 감동 받았답니다. 올 여름에 코로나19도 그랬지만 얼마나 폭염이 와서 더웠어요. 근데 세상에 병아리 품고 또 병아리 탄생하니까 아낌없이 보살피고 더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야 진짜 어미닭 볼 때마다 너무너무 안쓰럽더라고요. 그렇게 무더위 속에서도 무럭무럭 잘 자라주는 우리 병아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답니다. 매일 아침 날이 밝기만 하면 밤새 우리 동물 가족들이 별일 없이 잘 잤는지 확인하고 먹이 주고 물 주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 달걀, 계란 꺼내오는 맛. 이야 진짜 그 맛은요, 우리 부부를 100만불짜리 엠돌핀 속에서 정말 행복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아 진짜 이 맛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되는데 너무 아쉬워요. 예전에 왜 이렇게 처갓집에 가면 씨암탉을 잡아준다고 하잖아요. 저는 암탉은 다 씨암탉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닭이나 알을 품는 게 아니래요. 그 씨암탉만 알을 품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알을 품어서 병아리를 부화시킨 닭, 그 닭이 씨암탉이래요. 평균 한 5개에서 7개 정도? 그 정도 넣어주면 딱 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넣어주면 다 이렇게 부화를 하지 못하더라고요. 씨암탉이 달걀을 품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옆에 다른 닭들이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고개로 막 굴려서 자기 품 안으로 날개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품 안으로 품고요. 그리고 발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주고 굴려주고 그렇게 쉼 없이 아기 병아리 탄생을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더라고요. 그런데 알을 너무 많이 넣어주니까 씨암탉이 계속 발을 굴려서 이렇게 온도도 맞춰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골고루. 그러니까 병아리 부화하는 그 확률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병아리 부화하는 그 자연 부화하는 시기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추운 겨울이나 너무 더운 여름보다
이렇게 따뜻한 봄과 가을, 그때가 최적인 것 같아요. 아, 화면에 병아리들이 엄마 닭 따라하는 것 좀 보세요. 병아리가 태어난 지 한 달 정도 돼서 조금 이렇게 커진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 보호막을 철저하게 쳐줬던 그 부화실에서 그 부화실 문을 저희가 이렇게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어미 닭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 힘들었는지 나오자마자 흥목욕을 하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그 어미 닭 곁에서 막 모이 쪼아 먹고 막 그러더니 병아리들도 어느새 배워가지고요. 아니 그 옆에서 막 흥목욕을 막 해요. 야 진짜 따라 배우는 거 엄청 빨리 해요 얘네들. 아기 병아리들이랑 또 엄마 닭이랑 나와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는 거 보니까 아 저희도 막 덩달아서 막 너무너무 해피하고 즐겁고 기쁘더라고요. 제발 제발 아무 사고 없이 무럭무럭 자라다오. 여기 보이는 얘네들 있죠? 여기 청개닭 3마리. 얘네들은 저희가 인공부화를 시켜서 한 달 먼저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한 달 차이가 엄청나죠? 얼마 전에 태어난 요 꼬마 아기 병아리들은 저기 망 있잖아요. 그 망 구멍이 조금 커서 이렇게 몸을 움츠리면 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미 닭을 너무 졸졸 따라다니면서 또 어미 닭이 굵굵굵 하면서 막 이렇게 보호도 잘하고 그리고 다른 닭들이 막 병아리를 이렇게 쪼으려고 하면 막 어미 닭이 막 공격하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아 적응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부터 이제 문을 열어놓기로 결정을 했답니다. 우리 신랑이랑 어미 닭이 꾸룩꾸룩꾸룩 하잖아요. 아 그러면 얼마나 잘 따라다니는지 말도 못해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제발 우리 시암탁 엄마가 우리 아기 병아리들을 잘 보호해서 아무 일 없이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보세요 병아리. 금방 자기 엄마가 흙목욕하는 걸 보고 배우더니 저렇게 잘 따라해요 글쎄. 아우 귀여워. 너무 귀엽다. 흙목욕을 태어나서 처음 하는 저 병아리 기분이 어떨까? 아 정말 너무 귀엽죠? 엄마 닭 따라쟁이에요 완전. 모이도 너무 잘 쪼아먹고 그리고 아니 글쎄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발로 막 이렇게 파헤치면서 모이를 쪼아먹는 건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아이고 아이고 다 살게 마련이라니까요. 어미 닭이 모이를 이렇게 쪼아먹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이를 이렇게 찾아서 병아리들한테 넘겨주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얘네들이 막 쫄쫄쫄쫄쫄 따라와서 엄마 닭 옆에서 막 모이를 쪼아먹고 또 이렇게 뭐 해쳐서 뭐 이렇게 찾아주면 또 쪼아먹고 야 진짜 바라보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요. 어쩜 이렇게 엄마 닭이 아기 병아리들을 사랑할까? 바라보고만 있어도 저절로 행복해져요. 아 진짜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야 이렇게 어미 닭이 너무너무 아기 병아리들을 잘 케어하는 거 보니까 아직 몸집이 너무 작아서 저 철망 그 사이 구멍으로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이 들었는데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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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지 않기를. 닭장 밖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고양이도 키우고 또 풍산개가 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예전에도 몇 마리 병아리들을 그리고 닭 들이 이렇게 풍산개한테 희생당한 적도 있거든요. 부디부디 이번에는 어미 닭이 잘 보살펴서 모두 씩씩하게 잘 자라주길 정말 간곡히 기원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기 병아리와 어미 닭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요. 아 진짜 보고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평온하고 행복하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 때 날이 좀 어둑어둑해지길래 저희가 올라가 봤어요.
또 나온다. 아니 글쎄 그랬더니 어미 닭이랑 아기 병아리랑 자기가 그 부화된 곳 거기 보금자리에 딱 가서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있지 뭐예요. 아 진짜 너무 기분 좋다. 너무 귀여워. 엄마 닭 품속에서 고개를 살짝 내밀어 보는 아기 병아리들 너무 귀여워. 무럭무럭 잘 자라다오. 사랑해. 여러분, 아기 병아리 보러 놀러 오세요.